the fall, not the goodbye. Yeah. When you're naive and so green, it makes it hard to believe.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드링크웨어와 특별하지만 쉬운 드링크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제품 관련 정보는 설명란에도 남겨둘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덴마크 브랜드 헤이에서 구매한 비커글라스로 만들어진 머그잔은 그립감이 편하고 가볍고 투명해서 내용물이 보이면 예쁠 음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해가 집안을 물들일 때면 차 한 잔이 생각납니다. 겨울에 담가둔 마이어 레몬청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바닥을 드러냈어요. 생로즈마리를 더하면 싱그러움이 더해진 달달한 티가 완성됩니다. 시트러스 향이 가득한 티는 어떤 간식도 다 잘 어울리지만 오늘은 비스킷에 잼을 더해 먹을 거예요. 쿠키를 굽는 오후는 왠지 일상 중 쉬어가는 느낌이 들어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음료는 친숙하게 느껴질 르크루제 머그컵을 소개할게요. 음료의 온도가 오래 유지돼서 커피와 우유가 들어가는 티를 주로 만들어 마셔요. 밀크티는 티백을 이용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끓는 물 140ml에 얼그레이 티백 2개를 진하게 끓여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졸입니다. 취향껏 설탕을 넣어 녹여주고 우유 150ml를 부어 끓으면 완성이에요. 집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유가 순식간에 끓어올라 저처럼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아, 속상하지만 일단 차부터 마시고 생각할게요. 세 번째 잔은 국민 고블렛 잔 빌레로이 앤 보흐 보스턴 고블렛입니다. 저는 조금 큰 14온즈로 구매해서 물, 와인, 주스, 아이스크림, 파르페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전의 인도 요거트 음료 라시를 만들어 볼게요. 우유, 끄덕한 그릭 요거트, 딸기 또는 망고, 그리고 꿀을 넣어 갈아주면 완성되는 간단한 음료예요. 간단한데 맛있고 몸에 좋아 가벼운 끼니 다이어트 음료로 마실 수 있어요. 다음은 Crate & Barrel 마린 화이트 머그. 제가 선물 받은 게 벌써 3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답니다. 용량, 그립감, 컵으로서 모든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데일리 컵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이 컵에 마실 음료는 유자 그린티. 유자청의 단맛과 향,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담고 있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핫 또는 아이스로 온도를 정해 마시면 됩니다. 녹차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 녹차를 사용해야 맛이 좋아요. 유자청을 듬뿍 넣고 녹차를 우려 부어주면 끝입니다. 선물 받은 인절미가 있어 요즘 핫한 인절미 와플과 티타임을 가지려고 해요. 꿀과 아몬드를 더한 바삭 고소한 맛을 한입하고 목이 막힐 때쯤 따뜻한 차로 내려줍니다. 마지막 잔은 Zwilling Henckels 소렌토 더블월 비어 글래스. 맥주 러버들이 맥주를 끝까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잔이에요. 게다가 더블 글래스라 찬 음료를 담은 컵에 물기가 서리지 않아요. 맥주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아이스 음료를 담아 마시기 좋습니다. 오늘 이 잔에 제 입맛대로 조절한 장현우 바리스타님의 호주식 더블 라떼를 만들어 마실 거예요. 얼음을 넣어주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2스쿱을 넣어줍니다. 우유 150ml를 넣어주고 에스프레소 2샷을 넣어주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샷 대신 인스턴트 커피를 아주 진하게 녹여 넣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향껏 코코아 파우더 또는 시나몬 파우더를 듬뿍 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